안녕하세요. 울산에 있는 수연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슬하게 된 가정은, 오늘은 친정 모친의 구슬을 하는데, 이 제자가 신의 세계에 가는데 13년을 갔는데, 엄마와 아빠와 생이별을 했지만은, 그래도 제자는 아버지의 본을 좌우 법당에 자정하지 않았고, 어떤 선생들을 구슬해주면서 본양, 제자들한테 본양이 있지 않습니까? 본양을 아예 무시하고 좌우법당에는 아버지 쪽에서 온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그냥 친정 애가 쪽 줄매기만 잡고 갔더라고요. 그 굿에 대한 흥미와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외우다니까 애가 모든적으로 정신적이나 모든 게 내가 봤을 때는 혼선도 와 있고 인간에 너무 치이다 보니 저는 이렇게 뭐 제 말씀이 다 맞다는 말씀은 아닌데 오세는 듣기로는 이 신구슬을 하고 제자를 가면 돈을 많이 벌는다. 다 괜찮다. 듣기 좋은 말을 해서 또 현혹이 되는 가정도 있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그 구슬 의뢰하는 사람이 판단을 잘했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씩 어지러웠대요. 두피 돌리고요. 먹으면 한꼬에 드시면 올라오시고. 조금 전에는 우리 제 신딸이 1년하고 3개월밖에 안 된 신딸이지만은 때에 따라는 산천거리라도 하고 산신선왕의 문을 열어야 다 신명도 도르시고 조상도 해서 산천거리 산신의 문을 열었습니다. 칠성거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는 불리칠성이지만은 당가집에서도 제자집에서는 명과 복을 주시는 칠성의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시주님과 용왕님과 또 같이 모시는 칠성거리에서 칠성 세존 용왕을 같이 하는 거리예요. 지냈던 인연이나 네가 검전을 보태줬기 때문에 이 문서도 지게 쉽지 않았나? 그거는 살림살이는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 알게 모르게 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표현은 네가 못해도 그러다 보니 네 마음이 한 번씩 변동이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 건찬이 그렇고 가잔이 그렇고 네 마음이 힘들지 않나? 네. 신의 신명은 바로 잡으면 되고 네가 여기까지 오면서 인간의 고해, 너 엄마도 인간의 고해인 거 오늘날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쯤 인간의 권은 다 끊어질 수는 없지만 차름차름 내가 나아지도록 도와준 거였어. 오늘날에 너가 모친 구슬하고 어차피 시내 가림을 할 거 아니까. 네. 그렇지 않나? 그때 여기서 판단을 잘 해줘야 되고. 네. 또 시집 쪽에 청춘에 죽었던 여자가 고모 되는가요? 얘한테는? 아니 시집 가서 죽었지. 그래. 아 시집 쪽 고모가 되냐고. 네네. 여기서 한 번씩 내가 대신이니 철신이니 어? 요장을 부리는 거, 그건 오늘날에 잠시는 내가 걷어놓지만은 네 가릴 때 판단 공부만 잘 된다. 어? 물어보자 모른다 소리 하면 내가 오늘 니 죽고 내 죽고 한다. 니가 제일 처음에 신을 모실 때 법당을 해가지고 만 2, 3년까지 지내던 선생이 있었을 거다. 아버지 쪽으로 오는 시준을 안 모시준 건 아니다. 한 번도 니가 이름을 짓지 않더라도 어느 상자가 하든지 분명히 너가 아버지 쪽에 오는 시준의 불사 한 번도 덜먹거린 적 없나. 그러면 저 세존을 모시는 단지, 꽃갈 모시는 단지가 있었잖나. 예. 이때까지 모시고 오던 그 단지가 그대로 가나 바뀌지는 않았나. 바뀌었어. 그러니까 머리가 막 터질라. 몰랐답니다. 내가 죄송합니다. 천지도 모르고 그래까지. 니는 법당이 장식장이가. 몰랐답니다. 어? 용서하시소. 니도 똑같아. 얘는 모시고 있나. 어? 하지만은 니도 야가 말하자마자 어? 그 집이 원성스럽니? 어쩌니? 인연을 꺼야 되는데 꼴도 보기 싫다니? 어? 그래도 어떤 그 집에 지우금이 들었어야 참살이 자랑하고 들었어야 마음도 잡아주고 그래야 이제 가는데 몰랐다는 거야. 네 속이 한 번씩 울렁거리지 않나? 메스껍지 않나? 어지러워. 나름대로 제자가 이 길을 가면서 천지 대구설 했다고 하구만. 네. 제대로 올 신명은 쟤는 안 모셔놓고. 대단한 쟤한테 올 신명은 문칸에 문칸 밖에 시야 놓고. 이름 좋다 글쎄 좋다 이 신이 오면 좋은 건 저 신이 오면 잘 버리고 돈 벌려나 싶어서 육도 배치를 했는 만큼. 네. 이 칠성을 풀작하고 벌전을 베기자 나타에 기가 차고 내가 찬다. 너가 본가 쪽에 살면서 안채가 있고 사랑채가 있는데 뒤에 보면 옛날 보면 업을 모신 사람 없었나? 우리 저기 시어머니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뭐 무당처럼 뭐 그런 이상한 그런 좀 해요. 엄마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엄마가 제자들이 답답해서 이걸 모시고 저걸 모시지만은 엄마가 신은 안 모셨지만은 신고 비슷하게 구슬을 하든지 그래 한 적은 없어요. 신이라고 한번 따라본 적. 제자들이 가서 이런 재물을 차려놓고 하면서 엄마 보고 이 길을 가야 된다 하고 이름 석자를 짓든지 잠시 신의 공판을 받아본 적은 없냐고. 있어요. 자, 단기 있을 때. 모시지 말아야 할 신과 불리지 불릴 신과 안 불릴 신과 판가름 못했는 만큼 그게 정리정돈만 잘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다. 무서워. 그리고
그러고 니도 13년을 이때까지 가면서 어째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지만 니가 너 엄마 없이 너 아빠 없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응? 아빠 쪽을 어떻게 해볼기라고 니가 이때까지 가면서도 한 번도 니 몸주는 실려보고 어느 누가 와갖고 야여라 너거 아버지 쪽에는 야야 어? 불리신은 없어라도 시준이 들어온다 단 한 번도 어? 산신이 들어온다 갔든지 귀신이 들어온다 갔든지 니도 못 받아면 니도 잘못이야 넘타다기 전에 응? 니가 만약에 나중에 내가 이렇게 또 구슬해준대 누가 또 누가 죽게면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건 너는 잘못된 거야 니가 정신을 못 차리지 응? 알았어 조상님들을 한번 모셔봅시다 내가 갈 때는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지쳐이 없었다 한자 아유 내가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귀찮아 지가 틀고 욕하는 것도 인상 못 먹고 근데 시어머니가 가실 때 완전 침이 나야 돼 약간 침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옷도 막 확확 벗고 이렇게 편하게 먹고 그랬겠죠? 이 안녀가 아까 그러해 이 안녀이 써가 있는 두 년들이 문제 없다 이 도년들 누구? 그래도요. 도둑년들이다, 도둑년들. 얘라의 도둑년들보다 너희 시어머니가 의심병이 좀 많아. 아니, 그래도요. 돌아가실 땐 저보고요. 참 너한테 할 말이 없다면서 미안하다. 야, 이 년아, 시끄럽고 내 말 좀 들어라. 또 따박따박 지랄병 하고 앉았다. 내가 2년 지랄병에 내 정신이 돌아온다. 그래도 나도 살아 생전에 이 엄마요, 시어머니가 뭐 난리를 지기는 겨 개고기 먹다가 돌아가 그래 뭐 난리를 지고 지금 돌아온다 지금 막 집에서 개고기 구워갖고 손에서 물이 뚝뚝 그래 손을 건지면 지금 이리 흔들면 뚝뚝 안 그래 다 막혀 지랄 난리가 났단다 행배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처음인 게 아니고 너무 좋다 하면 야야 옛날에 고양이 삶아 먹으면 좋다 하는 거 아는 겨. 예, 예, 그때. 아유, 내가 고양이도 삶아 처먹고. 예, 아유, 좋다는 거 다 먹었어. 물이 마신다고 욕망 다 먹어. 그리고, 아이고, 너 시어머니가 무당도 아닌 게 무당짓을 하고. 예. 내가요, 사람 생전에 내가 삶아 매이고, 죽어도 귀신 말매이라. 내가 또, 야, 인연아, 내가 말하면 좀 주디 닥치면 돼. 내 동네 사람하고 안 사온 년 어딨노, 인연아. 인정을 어미가 그렸구나. 아이고, 내 그것만 처먹나 기다는 건 내가 안 처먹나. 맞아, 네. 오, 그러셨어요? 야야, 우리 집에 뚜껑이 또 많이 안 나왔나? 오. 내 그것도 약이라고요. 뚜껑이 독이 얼마나 독하죠? 내가 그것도 꽈갖고요.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그래, 인연아. 니 년도 죽음 앞에 대봐봐라. 내가 뭘 처먹고 안 살아보려고 지랄했겠나, 인연아. 아이고, 그 집에 돌아가겠다. 그러고 너 집에 다리를 저런 사람이 누구? 없는데 너 자세가 와서 무슨 너 다리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없나 봐 모르겠어 너 친정이하고 애가 얘 좋은 거 느리고 안 살았나? 우리 외할머니가 하인 네요. 품받으러 왔니다. 품받으러. 이 몸을
네네. 계속 긁고 이러시던데 네네. 그게 왜 그렇게 긁고 하신 거예요? 아, 이제 제자한테는 할머니고 엄마한테는 시어머니인데 병이 와서 자기는 살라고 집에 있는 개를 삶아먹고 두꺼비를 삶아먹고 긴 거를 삶아먹다 보니까 온몸에 진물이 흘렀어. 긁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 그 표적이에요. 이 군웅의 영상에 이 짐승 끝에 많이 말려있고 몸주에 있다 보니까 이 제자한테 표적을 그렇게 토해내는 거였습니다. 아까 다리를 막 절면서 조음이라고 하는데 본인 조상이 아닌데도 그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자한테는 애가 쪽이고 진애가 쪽에 그쪽에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종들은 이제 그 집에 종살이를 하면서 일만 하고 품삯을 못 받고 이 몰매를 맞아서 다리를 절면서 자기 품삯을 달라고 들어오고 내가 한 많고 옷 많은데 너 집에 일만 하고 이때까지 살았는데 나를 개무시했으니까 잠시 문전에도 돌고 조상 끝 조상은 아니더라도 이 제자한테나 모친한테 있는 것을 잠시 있다고 풀어준 겁니다. 오늘날에 제자야 상자야. 네. 쌍가투를 어디 탔나? 한 5, 6년 전에 탔어요. 그렇지만 상자야 제자야. 네가 쌍가투 해짝도만 탔나? 이제 군웅 빼고 또 산 빼고 조상 길 제자들이 할 때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으로 이제 장군에서 모든 조상이고 뭐고 액살과 다 모든 것을 칼날에 다 날리고 끝낸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모친은 이제 연세가 있는 만큼 노안도 있겠지만 이 구슬 했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고 이제 몸주의 조상에서도 많이 감겨 있었고 칠성에 이제 자기 엄마가 모시지도 말아야 될 것을 제자 형상을 했던 것은 말면 끝에 제가 다 풀어냈고 했으니까 또 자기 딸이 이때까지 신의 세계 가면서 그거를 제대로 못한 것을 이제는 딸이 알면서 제대로 가기로 해서 또 했기 때문에 모친열에는 그 이제는 힘들었던 칠성은 살아계실 때 이 제자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알고 풀어주기로 하고 또 엄마가 제자도 아니면서도 집안에 나름대로 물도 넣고 빌고 촛불 켜놓고 했는 것 자체는 오늘의 그것을 다 풀어냈기 때문에 일신의 아픈 것은 노안이 들다 보니 어쩔 수는 없지만 더 이제 신의 신명은 언급하지 않고 접근하지 않도록 오늘은 그 구슬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이때까지 이 길을 가면서 자오법당에 본양에 본주에서 오신 또 본가에서 오신 시준이나 이런 것은 오늘 이 모친 구슬하면서 또 하고 또 자기 할머니가 모셔놓지 않았지만 제자 역할을 하고
그 벌전에 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 벌전은 조상은 다 풀고 가고 이제는 제자가 앞으로 이제 날짜를 받아서 가리를 할 때 또 자기가 어떤 신명을 받는지 저희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을 해줄 수 있었지만은 이때까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기문을 열어서 또 동행해서 또 엇갈릴까 싶어서 저희들은 지금 하고 가리 끝에 어떻게 받는다 해서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If I'm the bad one, take a look at yourself in the mirror. If I'm the worst one, ask anybody else who they prefer. If it comes down to me and you, I think that you are the one with a bad attitude. What sort of conflict? You got no clue. Tell me, what is your problem? All is rude.